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스테이지 3가 발표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청장이 세 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일명 2인 규칙은 최소 90일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찰청장은 이번 조치는 주 내에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90일 이후에 이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믹 폴러 청장은 90일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준수하고 있어 공권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조치 결과에 대해 이제부터는 본격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듭하여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철저하게 동참하길 강조하며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현재 호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명이며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5,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2인 규정에 근거한 사회적 격리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각 주의 경찰들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확진자 증가율도 일주일 전 25-30%에서 9%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개인위생과 2인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